자, 이번 강의는 355페이지 하단에 축소지상권,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땅속에 뭐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또는 공중에 뭐 KTX 지나가는 철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고요. 일단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아직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수목은 빠진다는 거죠.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주의하실 것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물론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서 성립하겠죠.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의 효력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 뭐가 일반 지상권과 다르냐?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에요.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지상권과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선치를 모시기 위해서 묘를 을의 땅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을은 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인 분묘 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요 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분묘 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이고 성립요건인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따라서 성립요건에서 첫 번째,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토지 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20년 지나게 되면 승낙 없이 묘를 쓴 경우에는 취득 시효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묘를 허락도 없이 썼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몇년 지나면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할 수 있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악유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남의 땅에다 묘를 썼다는 이유로 20년 지나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야 거래죠.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 특약을 안 냈어요. 자, 임야를 거래하면서 그 임야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네 번째, 최근에 판례들이 많은데 경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면 그전 소유자인 분묘 소유자는 경락인, 매수인에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고요. 요건은 첫째, 봉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시방법으로서 뭘 요구하냐면 봉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봉분만 있고 시신이 없다면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내용 및 효력하고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분묘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하게 되어 확장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장이 금지가 된다. 당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묘를 새롭게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존속 기간은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게 돼요. 1년 약정을 하면 1년이고요. 한 달 약정을 하면 한 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분묘기지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료를 지급하기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되고요. 그 경우에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26회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가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분묘의 소유자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분묘의 소유자냐? 가정의례 준칙에 적용되어 있는데 장손이 분묘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형제, 자매가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손만이 그 분묘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주제인 장남, 가문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85년 을의 토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경연하게 본묘의 분묘의 기지 밑바닥 땅을 말이 씹히네요. 점유하여 분묘의 수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점이 옳은 거죠. 자, 무단으로 묘를 썼으니까 당장은 분묘기지권을 갖지 못하죠. 다만 20년 지났다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985년이니까 2005년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것이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자, 타주점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취득시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지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갑의 분묘기지권이 이미 소멸됐으니까 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묘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원칙이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엽적인 판례들을 막 외우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지엽적인 판례 차까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그럼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네 번째, 토지야, 임목의 소유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다섯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얘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네 가지 사유로 달라지면 그냥 법정지상권인데 나머지 사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얘는 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느냐? 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 따른 다음에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가지 사유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의한 지상권이에요. 그 법정 지상권인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법이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관습법이어야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라는 관습법이라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요 일정한 사유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것이고 다른 법정지상권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관습법이란 말에 붙는 이유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신축할 때부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맨 처음부터 같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 기타 사유가 존재할 때 처분할 당시에 건물이 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매매 기타 사유니까 이게 나머지 개념이에요. 이게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교재에는 매매 기타 사유가 뭔지 쭉 나열되는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 이거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실효는 뭘 말하냐면 무효, 취소, 해제,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가 공유입니다. 아,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법정지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다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 써야 됩니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시면 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철거해야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에서 효력해가지고 핵심 강의 노트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자, 판례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었어요. 근데 갑이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을이죠.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를 해서 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을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뭘 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더라도요. 그 다음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 병은 첫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이미 취득한 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민법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병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죠. 계속 을이 법정 지상권을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용 이익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은 일단은 지상권 자체는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다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계속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364페이지의 법정지상권이에요. 돌아오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첫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1. 전세권 설정 후 법정 지상권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지 전세권자인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지 그 건물의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실행이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조심할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하신 거죠. 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꼭 완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라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언제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가 될 때, 실행이 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르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판례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에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4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오시면 4번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4번 경매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성립 법정 지상권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요? 설정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 내용 존속기간과 범위 지상권과 똑같다. 넘기셔서 지료 이것도 일단은 무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하란 특약을 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해주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368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법정 지상권이 없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모두 을이니까 갑의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를 완납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법정 지상권 발생하겠죠. 4번. 3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을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되는 경우였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의 소유자인 갑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예요?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따라서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을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X죠.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없지만 을의 권리,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됩니다.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 등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부를 판단한다. X죠.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언제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되니까 경락 등은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시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이건 우리가 저당권에서 공부할 건데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도 X네요. 자, 여기 지금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 답이 잘못됐습니다. 1번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죠? 죄송합니다. 2번 문제 답은 3번이 아니라 뭐죠?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잘 되어 있네요. 3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이거죠. 자,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취득해요? 법정 지상권이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을 병에게 뭐죠? 양도한 거죠. 답만 볼게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다.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의 자신의 권리를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담보지상권. 뭐라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나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거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주요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 사용 수익은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다. 두 번째, 만약에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변제했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토지 등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 사용 수익은
토지 소유자 계속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